불좀 주세요. 폭이 너무 말라요. 진맥을 좀 보겠습니다. 몸에 열이 들어가셨어요? 할아버지한테 침공 맞으라고 하시대요. 얼른 가자입니다. 빨리 와주세요. 이거 하나 둘 셋. 환자분 무슨 상황이에요? 원인은 잘 모르겠고 호흡이 가쁘고 열이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. 혈압 90에 70, 맥박 95에 포화도 95%입니다. 환자분 언제부터 숨 찼어요? 모르겠어요. 아까 때는데 갑자기. 잡음이 심해요. 심장 초음파요. 네, 회장님. 어, 선생님 미쳤어? 어떻게 애를 병원까지 가게 만들어? 그러다가 마약 한 듯 들통나면 그 일을 어떻게 할?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당신 고작 의사 가운 버둥으로 끝나지 않아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? 환자 뭐예요? 당신이랑 무슨 관계예요?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? 대답해요. 당신이 왜 여기 온 건지. 최 선생을 알 필요 없어요. 아니요. 알아야겠어요. 저 환자 팔에 주사 바늘, 약물 맞죠? 환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? 삼천판의 베지테이션. 그러니까 세균 덩어리 같은 게 보여요. 감염성 심내막염이에요.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불법적인 약물 주사고요. 뭐 당장은 아니지만 경과 봐서 수술해야될 수도 있어요. 이제 대답해요. 저 사람이 누구고 당신이 왜 여기 온 건지. 그리고 그 어깨 상처는 또 뭐고. 네, 원장님. 원장님?